모두들 털하입니다. 싸움독학 워낙 인기 있는 작품이고 유명한 작품이죠.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네. 김정현 작가님 작품. 애니메이션으로 공개가 됐고 일본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공개됐습니다. 네. 뭐 네이버 시리즈 온, 티빙, 왓챠, 웨이브 등 국내 OTT에서 동시 공개됐고요. 네. 원작 웹툰은 뭐 글로벌 20억 뷰 달성한 굉장한 인기 작품이기도 하고. 야, 글로벌 20억 뷰 진짜 멋지다. 인구가 지금 78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지구인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와, 부럽다. 아, 너무 후려친 겁니다. 저 올려치기 한 거예요. 본 사람이 또 볼 수도 있으니까. 네, 회차가 있기 때문에. 나 너무 올려치기 했음. 네. 그래서 유호빈이라는 주인공이 학교폭력 피해자인데 우연한 계기로 일진 저격방송을 하면서 인생 역전을 한다라는 스토리, 가장 간단한 스토리는 이래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가벼운 내용은 아니고요.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면. 2019년 11월부터 24년 2월까지 연재되면서 유일별 최상위권을 유지한 인기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국내 더빙판에는 심규혁 성우님, 박성영 성우님, 이세아 성우, 윤은서 성우, 신용우 성우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웅장해지는 라인업이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에서는 4월 10일부터 방영을 시작했어요. 네. 후지TV의 플러스 울트라 그리고 글로벌 OTT 플랫폼인 크런치롤 등에서 선방됐는데 플러스 울트라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원작의 유려한 그림체를 정밀하게 살려냈다라는 그 이 점에 호평을 받았고 네네네. 또 빠른 전개 연출로 글로벌 팬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라고 네이버 웹툰이 전했습니다. 네. 네. 이거는 저도 실제로 봤는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봐야겠다. 아직 못 봤는데. 그리고 그 아까 이현석 대표님께서 가끔 올려주신 사진에 네네네. 그 신축 한복판에 큰 전광판에 그죠. 네. 시티 헌터 이렇게 있고 네. 이런 데다가 그런데 사운드카에 걸려있었다. 멋있다. 가슴이 웅장해지죠. 네. 그리고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네이버에서 더 만들 거라고 해요. 일단 기대작 중에 하나는 여신강림 애니메이션 시리즈 그리고 시네탑 시즌2도 올해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 예정이랑 이런 기사 나온 것들 다 합쳐보면 한 20종 정도 됩니다. 와, 애니화 지금 대기 중인 겁니다. 웹툰 작품 애니화 대기 작품이 20종이라는 건 약간 마음이 웅장해지는 네. 숫자네요. 그리고 이미 공개됐던 것도 있어요. 뭐 네. 예를 들어서 이두나 같은 경우에 네. 빌리빌리랑 같이 중국에서 먼저 만들어졌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일본에 다시 후지TV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다. 네, 빌리빌리는 동영상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네, 네이버 웹툰에서는 웹툰을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국내외에 더 선보여서 한국에서는 불묘지로 여겨지는 애니메이션 시장을 확대하고 더 많은 해외 팬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네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현석 대표님이 계속 말씀하시던 그거 있잖아요. 뭐. 우리는 아직 애니화의 맛을 보지 못했다. 그렇지. 그게 뭔데?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모르니까. 작가가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하는 건 있겠지만 애니화가 됐다는 것이 곧 굉장한 부와 명예를 바로 의미하는 일본 출판만화기와는 좀 달랐다. 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IP 확장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긴 했어요. 한 제가 처음 일하기 시작할 때부터도 애니화 됐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는 되게 어렵죠. 많은 자본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거 어떻게 보여줄 거냐도 문제기도 하고.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네이버 웹툰이 지금까지 성공했냐라고 물어보면 아직까지는 물음표입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아직까지. 네네. 근데 본격적으로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이거 되게 애니화 잘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 바쿠만을 보시면 애니화가 되면서 성우가 막 기용되고 그게 곧 예능에도 나오고 막 엄청난 뉴스가 되고 하면서 이현수 대표님 말씀대로면 애니가 나오면 매출이 300%, 3배가 되고 회사가 죽어가다고 산다.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게 애니화의 어떤 파급력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 정도를 개인 작가가 느끼는 거라면 웹툰화가 된 원작 웹소설 작가의 1일 매출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죠. 지금도 약간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더 넓은 독자, 더 다양한 독자를 만나게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네네네. 네.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대중매체로 넘어가서 이게 같이 시너지를 났을 때 찾아보고 했을 때 우리가 콘텐츠 만들어놓은 게 쫙 있는 것과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콘텐츠 생산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네. 이런 시장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가 그려야 될 미래다. 그렇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나 혼랩의 애니화가 너무 큰 성공이었기 때문에 이 이전과 이후가 좀 달라질 것 같다는 말씀도 잘 봐주세요, 여러분들. 맞아요.